매치는 중학교 엘리트 팀이랑 할 거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축구만 하고 싶은 취준생 김현선이라고 합니다. 축구장에서 공격형 미드필드를 맡고 있습니다. 오전 6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크로스핏을 하고 오후 시간에는 축구 아니면 축구를 못하는 날에는 유산소 저녁에는 웨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가 곰팡이 막 있고 그랬었는데 좀 개조를 하고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홈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일 웨이트를 하고 있어요. 인조잔디를 깔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축구에 특화될 수 있게 제가 인조잔디를 구해서 집에 설치했습니다. 사실 저는 트레이닝 쪽에 관심이 없었는데 축구를 하면서 주변에 부상도 많이 당하고 축구선수들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가지고 트레이닝 쪽에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골을 넣는 스트라이커가 좋았는데 요즘에는 중원에서 뿌려주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미쳐! 그렇지! 그렇지! 진동!
있어. 다치지 말자. 그리고 믿지 말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즐겼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가정여자중학교 감독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정여중은 현재로 30주년 정도 된 인천에 있는 유일한 여자 중학교 축구팀이고요. 저희 아이들은 축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 아이들이 다른 학교 아이들보다는 정말 좀 더 이쁘고 또 밝은 아이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축구는 기술 축구를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당장 어떤 전술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중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기술들, 기본기들을 열심히 배우고 있고 사실 지금 많이 부족하지만 아이들이 장래적으로 잘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제의를 받았을 때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아이들이 유튜브를 나오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여성 아마추어 선수들이 이렇게 모여서 축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취지를 생각해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언니들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좋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아이들도 또 축구를 그만하게 되면 여성 동호회인으로서 또 축구 생활을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런 언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운동을 그만둬도 저렇게 같이 축구를 즐겁게 모여서 할 수 있구나 라는 동기부여가 분명히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아마추어 분들하고 경기를 많이 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실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언니들을 이긴다 그런 개념보다는 저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보여주고 최대한 한 대 팀의 예의를 갖추면서 배우는 자세로 함께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OFC한테 너무 감사드리는 게 이런 좋은 기회를 또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연도에 충계 때 들어갔었죠. 한 두세 번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겨줄게. 4-2? 우리가 4. 우리가 4. 많이 나지 않을까요, 스코어가? 한 골 싸우면 나눌 것 같아요. 매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정이 어떠신가요, 오늘? 떠는 중. 내가 다 떨립니다. 5FC의 선발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골키퍼의 박현수, 포백의 김하은, 김예영, 송지수, 허회인, 미드필더의 김성경, 송현희, 김현선, 김수인, 공격에는 김세희, 박현진이 출전합니다. 6명의 선수들은 교체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FC는 4-4-2 포메이션으로 시작합니다. 상대팀 인천가정여중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성경아. 천천히 따라만 가 따라만 가 오케이 가자 방영
잘 잡아! 터지마! 출발!